얻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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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희 아하라 잉글리시 33,000 단어 암송 비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AD 방향 접근 변화 증가 강조의 뜻의 루트나 또는 접두사 이렇게 외워가지고 금방 까먹고 활용을 못하는 것을 그러지 말고 얻으려면 그럴 때 AD 질럼 얻으려면 해가지고 AD 이걸 얻으려면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데 얻으려면 위에 이미지를 보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하나. 그 보물찾기의 그 장면만 머릿속으로 딱 여러분들이 샷 찍어 놓으면 그 이미지 하나가 얻으려면 그럴 때 아 AD가 왔을 때는 보물찾기였었지. 그래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탁 솟구친다는 겁니다. 얻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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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나에게 이렇게 이제 그 특강을 받은 친구는 이 AD가 오면 아 그때 선생님께서 얻으려면 아 보물찾기였지 이렇게 탁 그때 어느 방향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이미지에 와 있던 것들이 떠올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밑에 있는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단어들이 사실은 아주 엄청 AD 꼴에 이것도 다른 단어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프리픽스, 루트, 서픽스 이 관계와 연관되는 단어들이 아주 엄청 밑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깨져가지고 그 밑으로는 제가 안 해도 이 정도 한 대여섯 개만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이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즉 얻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라고 하는 이 이미저리화가 머릿속에 딱 박혀서 방향 접근 변화 증가 강조 이런 것들이 떠올려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보고 들으면서 예. AD가 왔을 때 얻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를 영원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드벤처 모험하다 에디코트 적당한 충분한 어드미트 허가하다 승인하다 어드벤트 도래, 훈련, 접근, 에드버티스먼트, 광고, 어전, 연기하다, 휴일하다, 정지하다, 어덕션, 인호, 어드원, 꾸미다, 장식하다, 어저지, 판단을 내리다, 어드저스트, 적응시키다, 정돈하다, 어답샘, 채택, 선정, 이병, 어드미니스트, 관리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AD로 시작하는 것은 얻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를 여러분들이 자기화를 완전히 시켜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얻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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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으려면 자 그래서 얻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 하는 것은 AD 얻으려면 이렇게 연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저리와 할 때는요, 좀 괴상망측하고 조금 저질스럽고 좀 과장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괴상하게 이렇게 좀 이미저리와 시키는 게 훨씬 오래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향 접근 변화 증가 강조의 AD, 예, 어드를 가지고 공부해 보았습니다.